자마자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주무실 것 같아서 지금 11시쯤 하는 게 딱 적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라이브를 오랜만에 켜게 됐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뭐 특별한 라이브 특별한 뭐 이유라기보다는 그 올해 보니까 그 원래 제가 그 음력 생일을 지내는데 그때가 8월 말인가 그때인데 이제 몇 해 전부터 많은 분들이 좀 날짜를 헷갈려 하셔가지고 9월 11일로 생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한 1시간 후면은 생일이 다가오네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도 나눌 겸 또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올해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요. 올해 많이 더우셨죠?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 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매해 점점 더워지는 것 같지만 올해는 작년이랑은 완전 다른 더위인 것 같아요. 가끔 밖에 나가면은 숨이 막힐 정도로 많이 덥더라고요. 그 더위 잘 이겨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화면 안 끊기고 잘 보이나요? 목소리 잘 들리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에어컨 많이 켜고 계실 텐데 그 에어컨이 저도 에어컨을 뭐 안 틀고는 잘 수가 없으니까 에어컨 틀면 새벽에 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끄면 덥고 켜면 목이 아프고 그런 좀 심각한 그 더위와 잘 싸워 이겨내셨습니다. 피곤해 보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아니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지금 이제 공연 끝낸 지 1시간 조금 넘어서 땀이 너무 많이 눈에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 너무 반갑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많이 함께 해주시고 늦은 시간인데 고맙습니다. 이 거치대를 하나 사야 되는데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손으로 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손을 이거 어떻게 하면 아 됐습니다. 네, 아 오늘 공연 오신 분들 지금 이제 귀가 중이실 것 같은데 안전하게 귀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생일이 1년 중에 하루라는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하루에 의미를 많이 부여해 주시고 그 의미 안에서 제가 많은 분들께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셔서 그 날이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그 감사한 마음에 인스타 라이브를 잠깐 이렇게 켜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졸음쉼터에서 라이브 듣고 계시는구나. 안전운전 하십시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잠깐 차를 세우시고 절대 운전 중에 이거 글 남기시면 안 됩니다. 잠깐 멈춰 주셔서. 요즘 저녁 아직 못 먹었어요. 저녁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근데 공연 전에 잠깐 뭐를 먹어가지고 지금 뭐 배는 안 고프고. 요즘 러닝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운데 러닝하면 뭔가 땀을 뺐을 때 그 상쾌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러닝이 굉장히 붐이에요. 안 그래도 저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사는 그 앞에 러닝하는 그곳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더위에도 러닝을 많이 하시고 요즘 러닝에 좀 흠뻑 빠져 있습니다. 많이는 못 달리는데 그래도 그 동네 한 바퀴라도 좀 돌려고 하고 있어요. 아, 테니스도 자주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테니스보다는 러닝에 좀 빠져 있습니다. 아니요, 살 안 빠졌어요. 살 안 빠졌습니다. 살 안 빠졌고. 살 빼기 어렵네요. 다이어트 어렵습니다. 먹으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와요.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게 제일 좋죠. 식사를 완전히 웬만하면 식사를 하시고 운동량으로 또 다이어트를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눈이 이렇게 피곤해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눈 괜찮습니다. 눈 하나도 안 피곤한데. 눈이 왜 피곤하죠? 눈 하나도 안 피곤한데. 뭐 괜찮습니다. 네, 눈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아, 이게 끊어져요, 목소리가? 그래요, 맞아요. 다이어트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제가 오늘 공연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지인분들 중에 한 분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검진도 웬만하면 미루지 말고 좀 받으시고, 그래서 건강을 좀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게 본인 건강이라고. 저도 그래서 제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좀 책임을 지으려고 요즘에는 건강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놓고 있습니다. 이제 한 50분 후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신 생일이 다가옵니다. 뭐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고. 네. 신발끈 노래 조금만 불러주세요.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야지.
네. 어떤 분께서 잠깐만. 1장 2절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 2장 1절입니다. 예. 2장 1절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맨날 듣는 노래잖아요. 네, 맨날 듣는 노래인데요. 지금 주무실 시간인데 그 영상 때문에 또 못 주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야 뭐 이동하면서 하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전 중에 채팅 글씨 올리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차안이 궁금하다. 아, 여기 그 또 이렇게 또 얼굴을 가리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네. 네, 요즘에 그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앨범이랑 건강이에요. 뭐 건강은 우리가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건강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리고 뭐 앨범이라기보다 좋은 노래를 어렵습니다. 좋은 노래를 선택하는 게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앨범을 낼 때마다 믿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만큼 또 좋은 노래라고 또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노래를 참 많이 작곡가 선생님들한테 노래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작업도 많이 해왔는데 어떤 노래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곡 작업 계속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곡도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 뭐 제 노래보다 그 작곡가 분들께서 더 좋은 노래를 보내주시면 그 노래들로 앨범을 또 만들어야죠. 뭐 제 곡으로 일단 저희는 무조건 투표로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노래 있으면 그 노래를 우선적으로 좀 들려드리고 라방 제가 이게 글씨가 빨리 올라가가지고 다 못 읽어요. 그래서 라방 현기증 난다. 아, 우리도 투표. 근데 투표를 해드리면 이미 노래를 다 들려드린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좋은 노래 들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아, 이게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아, 더 연구 많이 해가지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스케줄 오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더운데 여름에 움직이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많이 더웠는데도, 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걱정이에요. 오가는 길,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단체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물론 안전하게 오시겠지만, 늘 걱정이 됩니다. 언제가, 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뭐 어떤 앨범으로 어떻게 인사드리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노래 좋은 노래 선택 많이 해서 그래서 기다리신 만큼 귀도 즐겁고 따라 부르기도 또 편하고
이런 노래 많이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네, 오늘 뭐 지금 1300분 넘게 함께하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 1년 중 하루인 날인데 또 생일이라고 특별히 의미를 또 부여해 주시고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 하루 동안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콘서트는 뭐 그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미리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저희가 또 계획 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응원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 말씀 굉장히 힘이 되네요. 가수님 노래는 다 명곡. 고맙습니다. 뭐, 물론, 또 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너무 감사하네요. 또. 힘이 됩니다. 네. 라방 자주 해주세요. 아, 참. 자주 해드려야 되는데. 아. 노력하겠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아, 피곤하지 않아요. 진짜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각도가 지금 제가 손을 놓으려고 어디다 지금 기대 놓고 있어가지고 네, 하루 동안 내일 하루 동안 행복 여러분 축하해 주신 것만큼 행복하게 아주 귀한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흔한 인사일 수도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스스로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꼭 운동을 꼭 하십시오. 운동을. 네. 과한 운동 말고 적당한 운동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말이 없는 이유가 댓글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혹시 하고 계신 운동 있어요? 어떤 운동 있나 좀 이렇게 쳐주시면 저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 하세요? 아, 수영 스피닝 런, 난타, 숨쉬기 운동, 와. 오랜만에 듣네요. 숨쉬기 운동. 네, 좋습니다. 걷기, 자전거, 빨리 걷기, 배드민턴, 숨쉬기 운동, 와, 그래요.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숨쉬기 운동. 이제 숨쉬기 운동 그만. 네. 걷기 계단 오르기 좋아요.
아, 이거 보세요. 걷기 많죠. 걷기. 걷기가 많습니다. 걷기가, 아, 덕질. 스쿼시. 어, 스쿼시. 지금 이게 댓글로 올라오는 그 운동 중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운동,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운동이 있으면은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체형 교정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어깨가 좀 많이 굽은 편이에요. 그 어깨랑 이 등 쪽이 조금 굽은 편이라 평상시 때 좀 이렇게 어깨를 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근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어깨랑 등을 좀 펴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필라테스가 교정이 돼요? 필라테스. 그래서 가끔 이 체형 교정을 받기는 하는데 이게 한번 하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생일 맞아서 인스타 라이브를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내일 하루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건강 잘 챙기면서 무엇보다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기 위해서 곡 작업에 신경 많이 쓰고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정말 습하고 더웠는데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한 일주일쯤 지나면 더 시원할 것 같아요. 행복한 가을 맞이하시고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전 귀가하시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들과 뭐 미리 추석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과 또 친지분들과 뭐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시고 고향에 내려가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행복한 명절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짧지만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도 읽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데뷔 27주년 되죠. 데뷔 27주년. 참 빠릅니다, 시간이. 데뷔 27주년.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12시에요, 여러분들. 네. 꿀잠 주무시고 내일 하루 9월 11일 행복한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라방은 없고요. 그 대신에 오랜만에 유튜브에 업로드 그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호트 군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봐주신 뭐 음악을 좋아해 주시고 또 저를 또 힘나게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댁에 계신 분들 꿀잠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